유물을 통해서 과거의 사실을 밝힐 수 있고, 또 글, 문헌의 글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언어를 글로다가 나타나게 된게 오래되지 않았지. 그에 따라서 인간이 살던 시대보다 문자가, 글이 사용된 시대가 뒤늦게이기 때문에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문자가 사용되기 이전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야. 먼저 선자 써서. 따라서 선사시대는 문자의 사용 여부를 결정할 때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던 시대고, 역사시대는 문자가 사용된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문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쪽에서는 한문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이 인식하면 되죠. 그에 따라서 우리 요때 이제 문자가 사용됐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철기 시대, 시대에 사용한 한자죠, 한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물 중에서 철기 시대에 한자가 사용된 사실을 알려주는 유적지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와 관련된 유적지가 경남 창원의 다호리 조처예요. 근데 이 다호리 유적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붓이 발견됐어요. 붓. 한자는 붓을 쓰는 거니까. 이에 따라서 요때 나온 붓을 시대를 측정해 보니까 이제 철기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한자가 철기 시대부터 사용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역사 시대에 인간의 생활상을 연구할 때는 바로 유물과 기록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선사 시대는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생활상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 구분 문제는 좀볼 필요가 봤고요. 여러분이 우리 민족의 기원 같은 거 부분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아실 때 구석기인하고 신석기인이 있는데,